안녕하세요. 재고 할인 전문가 굿모닝 추억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주 멋진 가성비 좋은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바로 이 멋진 하얀 색상 차량입니다.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골라서 고른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제원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2015년식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14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1000만 원보다 조금 비싼 가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브리드라서 복합연비는 16km까지 나오는 아주 괴물 같은 녀석입니다. 자, 이 차량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기름값 아깝잖아요. 하이브리드가 대세입니다. 특별히 지방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하이브리드 문호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팔리기 전에 일주일 안에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차가는 3,700입니다. 잔존가치는 7년 동안 34% 정도 남았습니다. 신차값 대비 현재 많이 폭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이 구매 적기입니다. 그랜저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하이브리드, 아주 멋진 녀석입니다. 체감 연비가 무려 20km나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직접 운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차의 연비가 얼마나 좋은지요. 주행 성능과 질감도 아주 동급 대비 훌륭한 대형 세단입니다. 자, 이 차량 가격 공개하기 전에 오늘의 가장 귀한 말씀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 한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앞에 차량 마저 설명드릴게요. 자, 전방에는 멋진 세로 그릴과 현대 로고가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도 앞에 있고요. 라이트의 조화스러운 모습은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현재 이렇게 대략 타이어 트레이드가 조금 아쉽습니다. 대략 한 4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뒷타이어는 현재 휠기스가 요 정도 됩니다. 살짝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뒤쪽 타이어는 50% 정도 남았기 때문에 뒷타이어는 1년 정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뒷문을 먼저 열어볼게요. 나쁘지는 않고요. 뒷좌석은 아주 깨끗한 상태를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식이 그래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쪽 시트에는 사용감이 조금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매트는 정품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장에는 아쉽게도 썬루프는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그런 모델입니다. 썬루프가 있었다면 아마 차값이 100만원 더 비쌌을 거예요. 뒷자리에는 이렇게 열선 시트가 2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자, 조수석에도 이렇게 스마트 키가 있고요. 자, 시트의 상태도 아주 괜찮습니다. 조수석의 시트의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사용감이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도 이렇게 스마트 키가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에 이렇게 사용감이 이 부분에 약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용감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마도 주행거리 때문에 사용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키는 다행히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동 시트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윈도우 스위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와 미끄럼 방지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주유구 캐치와 트렁크 캐치가 있습니다. 공조기 두 개가 들어가고요. 자, 핸들의 그립감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우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급지게 잘 보입니다. 왼쪽에는 음성인식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핸들 열선과 DISP 옵션들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이런 식으로 버튼 시동을 켜볼게요. 네, 시동이 현재 걸린 상태입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아예 나지가 않죠. 지금 디스플레이가 켜진 상태입니다. 밑으로 보시면 시계가 있고요. 공조기 두 개가 멋지게 들어갑니다. 블루투스도 당연히 되고요. 밑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열선 시트가 2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오토홀드와 오토파킹이 있고요. 주차 시스템 옵션들이 있습니다. 기아병은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지게 자리 잡을 수 있고요. 하이패스도 이런 식으로 위에 들어가고요. 블랙박스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실내의 천장과 이렇게 사이드 부분도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얼룩진 곳이나 약간 헤어진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체는 3M으로 잘 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 관심이 있으시거나 1년 보증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 굿모닝 추억들 많이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구매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
저희한테 1년 보증 엔진 미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모품은 신차도 안 되기 때문에 중고차도 보증이 안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